후유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신생아 때부터 밥을 딱 이렇게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었는데 가은아 어떤 소리 냈었지? 오, 애기 때, 네, 애기 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안고 먹이려고 그러면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좀 물개 같은 소리를 내면서 너무 좋아했었고 가예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예 생활 패턴을 딱 아니까 딴짓 할 것 같다 딱 하면 이제 가예 밥 먹자 이렇게 불러서 각각 다르네요 아이들이. 가예 형, 가예 형 저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으세요 알았죠? 골고루 많이 먹고 그래 이제 잘 커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나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 아, 누구예요? 아, 민우군 얘기해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음식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거의 매끼니를 아버지가 직접 차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제가 밥을 먹을 때 저를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밥을 먹을 때 꼭 맛있는 반찬 한 가지가 남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또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양보해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에이 설마 드시겠어? 나한테 주시겠지 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안 먹어? 그럼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하고 낼름 받아드세요. 그리고 저번에는 아버지한테 정말 삐쳐가지고 나 밥 안 먹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럼 먹지 마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을 한 상 딱 차리시더니 어우 맛있어 어우 야 이거 누가 만들길래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얼마나 얄밉던지 제가 절교 선언을 한 적도 있어요. 아빠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애가 화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서 우리 그 사랑을 느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정 같은 거 그게 우리 부자만의 정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너무 좋고 계속 그럴 거다. 그런데 저번에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해물 해주시다가 그릇을 그만 깨트려서 다리에 피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정말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릇을 깨트렸잖아요. 그걸 제가 손으로 주우면서 아버지 다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또 살짝 이렇게 울컥한데 그 솔직히 말하면 그 피가 난 게 아니고 케찹 주려다가 그게 떨어져서 케찹이 묻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빨간 모습만 보고 아, 아버지가 다쳐서 피가 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또 장난기가 발동돼서 다리를 조금 쩔뚝거렸더니 고보라고 아버지 많이 다치셨으니까 오늘은 쉬시라고 제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게임도 안 하고 옆에 와서 계속 뭐 하면 아버지 물 갖다 드릴까요? 뭐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며칠간은 제가 조금 골려 먹으면서 좀 써먹었죠. 아,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 심하게 안 다친 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요. 아버지한테 또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네요. 야, 그래도 민우가 멋있네요. 네. 어, 아빠 딱 다치니까 남자.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막상은 차별이다. 이거 누굽니까? 차별이다. 아, 우리 얘기해보세요. 저희 집 밥상은요, 아빠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촬영 가서 집에 없을 때는 우리 집 밥상이 완전 풀밭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엄마한테 엄마 고기 반찬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없다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5시간 후 정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 뭘 목격했습니까? 한 밤 11시쯤인가? 그때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향긋한 한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꿈을 꾸나?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 꿈을 꾸는 건가? 했는데 혹시 몰라서 거실에 나가봤더니 세상에나 아빠가 불고기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배신감이나 진짜 울컥했거든요.
아빠. 아빠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진짜?